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정답률이 전부 뭐 80몇 프로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쉽게 뭐 다들 뭐 진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맞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 1번은 뭐 요건 이제 뭐 너무 쉬우니까 쌤이 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청동북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베트남 북부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당나라의 고승, 자, 현장, 의정, 해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바로 현정법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서유기의 그, 뭡니까?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현정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오고요. 동남이 2번 누굴까요? 2번 누굴까요? 그렇죠. 신라인 승려, 해초죠. 동그라미 3번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바로 고구려 승려 해자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누굴까요? 동그라미 4번은 그렇죠. 일본 승려 엔린이 되겠습니다. 엔린.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자 바로 원효죠. 뭐 이런 정도 쉽게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정답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이거 틀린 사람들은 뭐 진짜 아무 생각 자,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 누굽니까? 바로 진해 시황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바로 진해 시황제를 묻고 있는 거죠.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를 봤더니까 뭐라고 돼 있죠? 경극. 강력한 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홍루몽. 아주 또 강력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청나라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청왕조 시절에 그러니까 청왕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17, 18세기를 묻고 있는 거죠. 17, 18세기. 자, 우리 한국은 후기 조선이고 일본은 에도 시대고. 자, 그다음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때가 이제 어떻습니까? 레왕조 후기죠. 그러니까 이제 레왕조는 레왕조인데 저 뒤쪽이죠. 자, 그럼 갑니다. 자, 뭐 동그라미 1번에 후기 조선. 후기 조선에서 판소리와 한글 소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풍속화. 김홍도와 신윤복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일본에서는 우키요에. 그 다음에 이제, 자, 난학이 발달했다. 전부 이제 에도 시대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5번. 대월사기. 이 대월사기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쩌낭조죠. 쩌낭조. 쩌낭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쩌낭조니까 몇 세기입니까? 13세기죠. 13세기. 그렇죠? 13, 14세기에 있었던 베트남 왕조가 바로 쩌낭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5번 문제가 나옵니다. 자, 5번 문제 저도 정답률을 보고서 깜놀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정답률인데 59% 나왔어요. 아니, 고려와 세 차례 전쟁을 벌였어. 당신들 한국사 안 배워? 아니, 고려와 세 차례 전쟁을 벌인 게 누구야? 그렇죠. 우리 한국사에서는 거란이라고 하고, 동아시아사에서는 이들이 건국한 요라고 하는 나라로 부르죠. 요를 고르라는 거 아니야, 요를. 그렇죠?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요가 누구냐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다. 뭐, 금나라도, 남宋도, 고려도 전부 몽골의 침략으로, 자, 뭐, 멸망하거나 굴복을 했죠. 그 다음에 서하도 그렇습니다. 서하도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저 여러분, 당시에 지구상에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나라가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거라는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여진. 금의 공격을 받고 멸망당했죠. 맞습니까? 동그라미 2번. 쓰시마를 경유하여 일본과 교역하였다. 쓰시마를 경유해서 일본과 교역한 것은 고려 아니던가요? 고려와 조선 아니던가요? 한반도에 있던 왕조 아니던가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했다. 누굽니까? 그렇죠. 이건 바로 징기스칸, 바로 몽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남명간 북명간 제도. 이게 정답이죠. 동그라미 5번에 송과 군신관계를 맺고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받았다. 누굽니까? 그렇죠. 이거는 금나라죠, 금나라. 여진 국가인 금나라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정답이 4번이어야 되는데
이게 정답률이 59%가 나왔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이게 무슨 킬러 문제도 아니고, 아니 이런 문제는 정답률이 한 80%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야,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